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는 지금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씻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급하게 장을 봤거든요. 숙주하고 햄, 치즈, 식용유는 없어요. 먼저 부대찌개부터 빨리 끓여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해야 돼서 먼저 스팸. 저 그거 사고 싶었거든요. 그 백종원님의 햄, 그 백햄. 집 근처 마트에는 그게 안 팔아서. 부대찌개는 햄이 짭짤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 가지로 저는 이렇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따가 햄 넣고 두 번째 햄. 두 번째 햄도 넣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일단 물만 넣고 끓여줄게요. 김치! 김치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고, 고춧가루 살짝 넣고, 맛을 살려줄 치킨 스타 살짝. 이러고 푹 끓여주고, 어떤 민족입니까? 마늘의 민족. 마늘은 조금만 넣지요, 조금만. 여러고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계란 말이를 해줄 거예요. 얼었나 보다.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나? 여기에 소금. 소금 살짝 넣고, 섞어주세요. 비린내 날 수 있어서 후추도 살짝 넣을게요. 안 부족하겠지? 부족하면 계란 다 깨지 뭐. 계란말이 할 팬이 있지요. 급하게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기름 살짝 불러주고 계란물. 약간 뭔가 오믈렛 만드는 거. 치즈 계란말이를 할 거니까 치즈도 넣어줄 거예요. 원래 김 넣어서 할까도 했는데 치즈가 나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다가 치즈를 이쪽에다가 계란을 또 부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끓으면은 이제 맛을 봐야 돼요. 소금으로 간 살짝 하고 카레가루도 약간 넣어보자. 치즈 넣어주고 살려야 돼. 아 뭐야, 계란 빵이 돼버렸는데? 망했다. 예전에도 치즈 계란말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망했거든요. 계란말이는 다시 하지 않는 걸로. 아니 손님이 벌써 왔어요. 조금 지각할 줄 알았는데 지각을 안 해가지고. 왜 오늘은 지각 안.. 아니 지각했는데 조금 더 늦게 오시지 그랬어요. 우리 원래 4시 반에 만나 그랬는데 30분 늦은 거거든요? 기름에 제육하고 그때 남은 다리살 있잖아요. 걔네를 볶아줄 건데
이게 인덕션이 안 되는 팬인가? 왜 이렇게 이게 저번부터 말썽이지? 이 팬 잘 됐어. 숙주 넣고 볶을 거거든요? 망한 계란말이부터 썰어봅시다. 반숙이네. 단면이, 아, 치즈 때문에 그러네. 1차는 유접시. 후추 넣고 간장. 우와, 뭐야 이거? 이야, 치즈 계란말이고. 우와, 계란말 엄청 맛있어. 근데 맛은 없을 거. 다진 마늘하고 설탕. 달달하게. 그 정도 기본 아닙니까? 역시 요리 유튜버. 또 마지막으로 숙주. 숙주 더. 찌개는 지금 불 껐거든요? 치즈만 한 장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이 정도만 익히고. 이게 참기름 살짝. 완성! 우와! 대박! 야, 정성이다. 누나가 말했던 부대찌개. 아! 이 추억의 부대찌개 끝! 오늘의 한상 끝! 뱀! 소주 한 잔 각!